안녕하세요. 아쿠아프로의 열대어를 소개해주는 남자 엘소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열대어 소개는 재미있게 보셨나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열대어는 바로 페어입니다. 오늘은 남미 페어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일단 남미 페어를 소개하기 전에 페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페어는 약 3억 년 전부터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는 열대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억 년이나 살아남은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3억 년이나 살 수 있던 것은 페어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어는 말 그대로 육상동물과 같이 폐호흡을 할 수 있어 이름이 페어라고 불립니다. 페어는 원래 강이나 물가에서 살다가 심한 가뭄이 시작이 되면 뻘 바닥 25cm에서 30cm 밑으로 들어가 누에고치 같은 모양을 만들고 숨을 쉴 수 있는 숨구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점액으로 누에고치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고치 안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1년가량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전 세계에서 많이 서식을 했지만 환경변화로 인하여 지금은 6종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남미페어, 돌로이, 안테넥스, 암피비우스, 에이치오피쿠스, 호주페어가 남아있습니다. 6종 중 오늘은 남미페어를 소개해볼까 해요. 남미페어의 최대 크기는 125cm이고 분포지역은 남아메리카 중부지역, 아마존 유역, 파라과이,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서식하는 페어입니다. 야생에서 남미페어의 먹이는 연체동물, 작은 물고기, 곤충 등 다 잘 먹는 대식가입니다. 눈이 동그랗게 있기는 하나 시력이 매우 안 좋아 후각을 이용해서 사냥을 합니다. 페어들은 온도와 pH에는 민감하지 않은 편이며 어디에서나 잘 살 수 있는 튼튼한 열대어입니다. 남미 페어의 장점은 다른 페어와 다르게 다른 개체들과 합사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페어와 다르게 성격이 정말 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남미 페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줄 열대어는 바로 일반 남미 페어가 아닌 바로 이 루시스틱 남미 페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루시스틱이 무엇인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루시스틱이란 색소 변이종인데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멜라닌 색소라는 색소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그게 부족하여 피부 색깔이 일반 색깔보다는 하얀색을 많이 띄어요.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종으로는 알비노라는 개체가 있는데 그 알비노는 멜라닌 색소가 아예 부족하여서 피부가 다 하얀색이고 그리고 눈알도 빨간색을 띕니다. 근데 이 친구는 보시면 눈알은 검정색이죠. 그래서 루시스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매장에 있는 지금 이 개체는 야생에서 직접 수입되어 들어온 개체이고요. 저희 사장님께서 진짜 귀하다고 해서 데리고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 일단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일반 남미 페어 같이 정말 귀엽고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진짜 귀엽죠? 자, 이 개체는 지금 전 세계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없다고 해요. 근데 저희 아쿠아프로에서는 데리고 있습니다. 아주 뿌듯하네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저희가 데리고 있는 한 종이 이 한 종이 끝이고요. 다른 데서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육 환경은 지금 저희가 석자에서 지금 축양 중이고요. 이 루시스틱 남미 페어는 지금 들어온 지 2년 정도 됐어요. 됐는데 지금껏 잘 먹고 잘 싸고 아주 잘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뭐 뭐든지 다 잘 먹는데 생먹이나 사료다 이런 거 다 잘 먹어요. 지금 제가 한번 사료를 한번 줘볼게요. 지금도 뭐 먹으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밥 없는데 살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살을 찾아 산만리 지금 열심히 사료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요. 찾았다. 먹었다.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제가 사료를 줘봤는데 페어들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후각으로 사료를 찾아 먹어요. 지금 먹었다. 지금 이렇게 사료를 많이 줘도 얘네들이 이제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저 눈알이 시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후각이 좋아가지고 후각으로 사료를 찾아 먹는데 지금 한번 찾아 먹는지 한번 볼게요.
멀리 있어가지고 잘 찾아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사료 하나를 먹고 지금 막 으깨서 먹고 있는데 사람 밥 먹는 것처럼 먹고 있어요. 먹는 것도 진짜 귀엽네요. 사료를 몇 개 먹고 지금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사료를 계속 찾고 있는 듯한데 바로 코앞에 있는 사료도 잘 못 먹어요. 근데 아까 많이 먹긴 먹었어요. 이렇게 귀여운 루시스틱 남미페어가 아쿠아프로에 있으니까 아쿠아프로에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루시스틱 남미페어도 구경하시고 여러 열대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쯤 구경 오셔서 열대어 많이 구경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열대어를 소개시켜주는 아쿠아프로의 열소남이었고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인사해. 안녕.